원주 KCC와 원주 DB의 경기 경기 조금씩 밀리었습니다. 자, 중등부 선수 라인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KCC 이지스입니다. 권성태, 박수홍, 조민아, 권희서, 박진강, 진현민, 홍승환, 박찬서.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로미 양실 티봉 프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KCC의 선수들이 바로 직전 경기 자신들의 동생들의 경기를 직관했습니다. 두 점 올려놨는데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지금 이제 초등부보다는 확실히 선수들이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지금 KCC가 경기 초반에는 좀 경기 안 풀리는 편이었거든요. 이제 예. 자유투를 얻었는데 자유투 성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서 역전을 하고 이 쿼터를 마무리.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쐈습니다.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 리밤. 다시 돌아서면서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돌아섰어요. 외곽에서 쏩니다. 들어가. 자, 장진영 선수의 이 안쪽까지 파고 들어서 어떻게든 슛을 시도하겠다는 집념. 턴오버 DB 갑니다.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뭔가 진현민 선수가 자신이 쏘고 자신이 받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성공했다면 또 멋진 장면이었을 건데 그래도 뭐 득점은 아무리 한 게 중요한 거죠. 남은 상황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잔대 수비가 두 명이나 서 있었거든요. 예. 와. 이 두 명이 붙은 상황.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DB의 벤치는 강하게 이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보냈습니다. 공격권 전주 KCC.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의 이 석점 시도 불발되고 말았지만 공격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돌아 나가지 않고 동료를 잘 계속해서 골 밑에서 동료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후에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서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반격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앞서 나가는 거죠. 이 전주 KCC 박승우 선수의 득점. 박성우 선수의 득점이 다시 KCC가 앞서 나가는 점수를 만 보는 저희는 재밌는데 예. 네, 경기하는 선수들은 피를 흘리겠죠. 특히 여기 엉켜 넘어졌는데요. 골밑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찬스. 전주 KCC가 다시 앞서 나가는 1분 50초. 바운드 패스 그리고 골밑에서 두 점 성공. 자, 이 홍순찬 선수의 드리블 돌파. 와. 자, 여기서의 이 리바운드 다툼 전주 KCC가 모두 이겼습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실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DB도 실책 때문에 지금 이제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골밑 투터 시작이 아니었군요. 골밑에서 두 점 곧바로 성공시킵니다. 34대 3. 네, 양팀의 경기 석점차. 경기 남은 시간 45초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달아나는 전주 KCC. 7초가 남았습니다. 탑에서 동료 연결 베이스라인 근처 두 점 성공. 38대 3. 4쿼트에 높이를 활용한 공격 DB의 실책을 좀 이끌어내면서